안녕하세요, 게임꾸러기입니다. 자, 오늘은 시청자분 중에서 가지고 계신 이제 슈퍼 패미콤이랑 현대 슈퍼 컴보이 팩그 판매를 해볼까 하는데 시세를 모르셔서 저한테 이제 문의를 하신다고 하시면서 이제 메일을 통해서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품들을 보고 시세가 대충 어느 정도 될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보고 평가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제가 되게 고가 팩인데 뭐 가격을 잘못 말했다거나 그런 게 있다면은 아시는 분들께서는 댓글로 좀 이렇게 또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보내주신 사진은 이제 첫 번째 이제 팩 모음인데 알팩들 모음이에요. 근데 딱 봤을 때 글쎄요. 앞에 팩들은 사실 뭐 마리오 월드 정도 그냥 액션 게임 할수 있는 수준 되겠죠. 마리오 월드 될 거고 나머지 글쎄 뭐 아랑전사 1이 정도.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알팩으로 사도 한 5,000원이면 사거든요. 근데 나머지는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살 정도의 게임, 슈퍼 알레스트 이런 건좀 비싸겠네요. 슈팅이니까. 이런 건좀 괜찮네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하나 더 해가지고 여기 엠베이젠 같은 거. 이것도 은근히 재밌거든요. 2대2 농구 게임. 이 정도 제가 어렸을 때좀 해봤고, 그나마 좀 가격이 나갈 것 같은 느낌. 나머지는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사람들이 굳이 돈 주고 살것 같진 않은 느낌.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팩 뒷면인데, 사실 가치가 높은 게임들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습니다. 넘어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진인데 여기는 그래도 아까 첫 번째보다는 확실히 낫네요. 뭐 드래곤 퀘스트도 보이고 동키콩도 보이고 뭐 로맨싱 사가도 보이고. 근데 딱히 뭐 고가 팩은 없는 상태예요. 그냥 슈페 대표작 몇개 그냥 플레이용 이런 거 보이는. 여기서 뭐 드래곤 퀘스트 5나 뭐 3가 그나마 좀 여기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파판 6랑 동킹콩 람마 같은 것도 뭐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조금 할것 같고 이스 같은 거 글쎄 저는 슈퍼형 이스는 잘 몰라가지고 안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팩 뒷면 그리고 이제 뭐 초무투전이랑 배틀로본 열전이랑 일단 북미판 팩들 보이는데 솔직히 북미판 시세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쳐볼까? 북미판 시세 한번 쳐볼까? 이거는 내가 진짜 전혀 모르겠는데 정품 기준 그래도 와 알팩이 한 6만원 하나 봐요. 괜찮은데? 이것도 6만원이네 알팩이. 와 이건 또왜 이렇게 싸? 34야 그래도 그래도 3만원 이상은 한단 소리네 알팩이라도. 야 역시 젤다네요. 메가맨 X 한 5만원 할 거고 젤다 3만원 할 거고 진짜 나머지는 그냥 뭐 5천원 막 이럴 것 같아. 스타벅스 쳐볼까? 설마 스타벅스가 비쌀까? 104개나 팔렸어요. 내역을 보면은 최근에 2021년에 5월 17일날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팔린 거야. 그죠? 그럼 이걸 평균 시세로 봐야 될것 같아. 그래도 한 3만원 하네. 야 은근히 나가네 스타벅스. 이거 다 쳐봐야 될것 같습니다. 동키콩 쳐봐야겠습니다. 동키콩은 진짜 쌀것 같은데. 뭐? 뭐? 동키콩 알팩이 지금 182기가 팔렸다고요? 나 지금 5천원 부르려고 그랬는데 위험했구만. 검색 안 해보고 가격 불렀으면 이제 오늘 의뢰하신 분께 욕먹었을 것 같아요. 22달러 아무리 싸도 22달러네 알팩이 왜 이렇게 비싸? 일본판 팩은 한번 쳐볼까요? 일본판 동킹콩 얼마 하나? 50엔 500원이면 삼도 500원. 그러니까 일본판은 싸 물량이 많기 때문에 500원, 1,500원 뭐 이런 식이라고요. 꽉 팩도 뭐한 4,000원. 상태 볼까요? 상태가 안 좋긴 하네. 매뉴얼도 있고 뭐 팩도 또 이름 써 있네요. 그래도 싸. 알팩 2,000원이면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 거랑 지금 북미판 팩 거랑 전혀 가치가 달라.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아, 이거는 좀 싸네요, 그래도. 그래도 2만원이야. 대박인데? 미국산입니다. 미국산인데 알팩이 와우, 25,000원. 다 쳐보자. 이거 다 쳐봐야 되겠다. 나도 궁금하다. 이거 뭐예요, 제목? 베이스볼. 컨벳 베이스볼 맞잖아. 배스킷볼. 싸네요. 싸네. 이거는 싸. 뭐 꽉팩도 뭐 26,000원, 알팩 5,000원.
거기다 베스트 오퍼까지 받고 있어요. 더 싸게 줄수 있다 이거지. 이거는 가치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 그래 좀 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한 4만 원 한다는 소리잖아, 지금 알패기. 꽉 패기 50만 원이라고? 알팩 2만 원. 이거 봐, 17.50 지금 입찰 중이고. 이거는 왜 안 팔리는 거야, 그럼? 상태가 안 좋나? 그래도 알팩 진짜 안 돼도 그래도 2만 원 한다는 소리네요. 그럼 북미판 팩만 얼마야, 지금? 4만 5천 원. 6만 9천 원, 9만 9천 원, 15만, 16만 4천 원, 20만 4천 원, 26만 7천 원. 이것만 해도 지금 한 27만 원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미국 뭐 외국 시세잖아요. 한국에서 북미판 팩 모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좋은 팩을 갖고 계시다. 근데 국내에서 팔수 있을지를 모르겠다. 이게 제 의견입니다. 이제 꽉 팩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 보시면 상태가 안 좋잖아요. 지금 여기 이게 막다 낡아 있잖아.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복사 팩 같아요. 여기 지금 플라스틱에 로고도 없고 뭔가 이 프린팅이 진하단 말이에요. 복사 팩이야, 복사 팩. 건하자드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종이가 많이 누래진 거 봐서 그래서 좀 그렇네요. 건하자드 한번 쳐볼까요? 대충 박스액 같은 게 이제 뭐 1000엔, 그러니까 11,000원, 1650엔. 상태 좀 좋은 건가요? 1900엔까지도 가고 2000엔까지도 가네요. 한 상태 좀 좋으면 한 2만 원? 근데 지금 이게 상태가 그냥 상태 보통이에요, 보통. 근데 지금 좀 누렇잖아. 그래서 한만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뭐 그냥 복사팩에다가 낡고 해가지고 가격 평가하기도 좀 그렇고요. 뒤에 볼까요? 뒤에도 좀 상태가 뭔가 이렇게 모서리에도 좀 지저분하고 이렇잖아요. 이게 상태가 좀 그닥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복사팩 맞아. 제가 자신합니다. 복사팩이에요. 그다음에 캡틴 츠바샤랑 스트리트 파이터 제로 2인데 이것도 복사팩 같아. 느낌이 와. 지금 이게 봐요. 정품. 아, 이것도 복사. 이것도 플라스틱 복사각인데. 정품 여기 SHVC라고 이렇게 로고 돼 있고 약간 불투명하게 돼 있는데 복사 같은 게좀 이렇게 그냥 완벽하게 좀 클리어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싼 느낌이 딱 들거든요. 이것도 뭔가 진해. 지금 프린팅이 진해. 이거 복사팩인 것 같고. 스파 제로가 이제 조금 은근히 가격이 나가는데 1억에서 얼마나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스파 제로가 그래도 슈퍼팩 중에서 가격 좀 나가는 팩이죠. 알팩 기준으로 약한 2만 원 정도. 꽉팩 같은 거 지금 보시면 뭐한 5만 원좀 넘어가고. 알팩만 해도 싸도 한 15,000원, 2만 원 하는 팩이란 말이에요. 꽉팩은 뭐 5만 원, 6만 원. 이거 상태 되게 좋은가요? 한 7만 원, 8만 원까지도 가는데요. 이거 싼거 볼까요? 뭐 상태가 안 좋나? 이거 상태 안 좋네. 막 스티커 막 너덜너덜 붙어 있고 이래도 가격이 얼마다? 4,100엔. 그러니까 45,000원. 근데 문제는 여기 지금 막 테이핑 보이시죠? 테이핑? 날가 있고. 이거 지금 첫 페이지가 날라갔어요, 지금. 그죠? 날라가고 지금 바로 이 목록 나오잖아요. 이거 날라갔어. 여기 뒷면 나오네요. 보세요. 지금 뒷면도 지금 여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종이가 하나 날라갔어. 매뉴얼인가 지금 손상이 돼 있고, 팩에 보면 이제 막 테이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고가 팩이긴 한데, 뭐 알팩만 해도 보통 뭐 15,000원, 2만 원 하니까, 저는 뭐이 정도면 그럼 한 3만 원? 3만 원? 드래곤 퀘스트는 뭐 그냥 별로 가격이 안 돼요. 안 되고, 지금 하나는 또 복사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이건 제가 확신은 못 하겠네요. 이거는 정품 같고. 비닐까지 돼 있는 거 봐서는 뭐 상태도 좀 괜찮을 것 같고. 봐, 보이세요? 정품 케이스는 여기 SHVC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복사는 없대니까. 이건데 또 복사 꽉이냐, 또 이거. 이것도 복사 같기도 하네요, 또. 그래서 여기 막 머리가 딱 보라색이잖아요. 그러면 봐세요. 딱 뭔가 물 빠진 느낌이 들죠? 이것도 복사팩 같아. 특혜는 글쎄요, 뭐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자, 지금 가격대를 보시면은 뭐 꽉팩 같은 거뭐
만 원도 안 합니다, 지금. 네, 만 원도 안 해요. 대충 시세 아시겠죠? 여기 있는 게임은 글쎄. 이건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겠다. 이거는 진짜 많아. 국내 진짜 많이 돌고. 이게 용기 병단 단자리인가? 무슨 게임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사진을 뒤집어 보면은. 어, 대박. 여기 근데 한글 뭐 스티커 같은 게 붙어 있네요. 이거 뭡니까? 이게 뭐죠? 주의, 본 프로그램은. 이게 뭐야? 주의, 본 프로그램은 반드시 전, 아니, 그러니까 위에 뭐야, 이게? 시그널. 맞죠? 시그널. 유통. 아, 시그널. 시그널 유통. 야,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네. 자, 다음 사진인데. 이거 보시면은, 거보무역 상사. 95,000원. 보이십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용기병단 단자를 뒤에 보시면은, 거보무역 상사 95,000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옛날에 그 스티커 정발판인 것 같아요. 이것만 또 모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자, 그리고 NBA 96 라이브는 복사팩 같아요. 알라딘 같은 경우는, 알라딘도 약간 복사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합니다. 알라딘 만약 정품일 경우 얼마 날까요? 알라딘 같은 경우 정품일 때, 뭐 상태 좋으면은 뭐한 3만원까지도 할것 같아요. 그죠? 구성품 다 있고, 뭐 A급인 것 같아요. 깨끗해. A급 아닌 꽉팩 같은 경우는, 뭐, 1580엔도 있고요. 이건 좀 낡았죠, 딱 봐도. 딱히 뭐, 이렇게, 매뉴얼 말고는 내용물 같은 것도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평가했을 때 이거 내용물도 없잖아요. 상태도 좀 누렇고 하니까. 많이 받아야 15,000원? 정품일 경우. 복사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지금 뭔가 누리끼리 해. 그리고 프린팅도 약간 뭔가 뿌예. 자, 알라딘 팩 D를 확대해 볼게요. 알라딘 팩 복사 같아요. 복사 같아. 뭔가 이렇게 뿌옇잖아. 여기가 원래 회색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복사하면서 이런 데가 좀 이렇게 허옇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삼국지 4 이런 거는 가격 얼마, 아니, 검색 안 하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복사 팩이고, 이거는 얼마 안할것 같아요. 브레스 오브 파이어 2. 자, 브레스 오브 파이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은근히 한뭐 10,000원, 상태 좋으면 뭐 40,000원. 은근히 좀 나가네요, 그래도 생각보다는. 이거 볼까요? 싼 거는 왜싼 건가? 매뉴얼 있고, 팩 있고. 그냥 뭐, 그냥 일반 플레이용 같아요. 한 10,000원 정도면 꽉팩살수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뭐, 신품이야? 뭐, 엽서 같은 거다 있고. 비교적 깨끗하네요. A급이네, A급. 그래도 모서리 좀 마모가 있어요. 근데도 4만 원? 이건 지금 딱 봐도 나이가 있죠. 나이가 있고. 뒤에 볼까요? 뒤에도 약간 좀, 이렇게, 모서리 같은 데 지금 뜯겨 있잖아요. 마모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10,000원. 10,000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울티마 이런 것도 다 쳐봤는데, 뭐,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울티마는 모르겠어요, 이건. 그래서 파이어 엠블렘도 이거 다 낡아가지고 이게 좀 애매합니다. 이거 지금 상태 좋은데도 얼마야? 610엔, 한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야? 파워 프로 레슬링? 아, 이것도 약간 뭐 실황 시리즈인가요? 코나미에서 내놓은 레슬링인가? 대박, 처음 알았네. 헐, 대박. 아, 팔린 건 아니구죠? 이거 누가 15,000원에 올려서 난 팔린 건줄 알았네. 자, 지금 실황 파워 프로 레슬링 96. 이게 나왔는데, 15,000원에 팔린 게 아니라, 입찰이 없었습니다. 입찰이 없었어요. 그리고, 알펙 같은 경우는 500엔인데, 뭐, 역시 안 팔리고 있고. 그래도 은근히 이게 또 매니아들이 찾을 수도 있는 게임인 것 같은데. 코나미 거고. 200에서 한번 쳐볼까요?
자, 이베이 쪽에 물건 하나 있는데, 보니까. 자, 이베이 쪽에 물건 하나 있는데, 뭐 팔리지 않는 상태고요. 상태 그냥 그렇고, 36달러인가 4만 원 정도에 이제 올라와 있는데,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그냥 막 부르는 가격인 것 같고, 물건이 좀 쿠소라서 좀 희귀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뭐 1, 2만 원에 팔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게 어설픈 애들보다 난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초호공전 나왔네요, 초호공전. 제가 이또 초호공전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17살 때 저희 집 아파트가 청약이 돼갖고 그거 지어지고 갔을 때, 제가 처음 틀었던 게임이 초호공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초호공전 그 옵션 모드에 가면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이제 분노라는 음악이 있습니다. 분노 음악 제가 한번 틀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분노가 아니라, 아, 맞아. 결이네, 결이. 결인가 결전인가 둘 중에 하나인데 둘다 들어보자. 이겁니다.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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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글쎄요. 이게 왜 이게 항상 이게 케이스가 이렇게 복사 꽉들이지. 이거 하나 또 복사팩 같아. 이분 제품들이 신기해. 복사팩이 진짜 많아. 이거 어떻게 보면 자료로서 되게 좋을 수도 있어. 이거 근데 한번 쳐볼게요. 돌격편. 초궁전 돌격편 지금 보이시죠? 꽉팩이 뭐 410엔. 그러니까 만 원도 안 돼요. 빤딱빤딱한 거. 이런 거나 뭐한 800엔 정도 입찰 들어오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꽉팩 그냥 그런 거한만원 정도 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상태도 별로 안 좋잖아요. 예, 그냥 그렇다. 아, 물건이 나왔습니다. 물건이 나왔어. 러싱 비트 수라. 이게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게임은 쓰레기인데 재미없어요. 완전 노잼이에요. 근데 비싸. 얼마나 비싼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지금 알팩 가격이 슈퍼 알레스트랑 비슷해요. 꽉이랑, 아니야, 매뉴얼이랑 팩만 있는 것도 막 5만 원 하고, 꽉까지 있다? 그러면은, 16,523. 거의 한뭐한 18만 원. 그죠? 이거 봐, 18,000엔. 거의 뭐 20만 원. 어쨌든, 오늘 지금 보여주신 팩 중에서 꽉까지 있는 상태고, 근데 꽉이 지금 여기가, 아, 또, 참. 여기 막 변색 있고, 상태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제 값을 다 받기는 힘들고, 알팩만 해도 막 35,000원 하니까, 뭐 싸게 주신다 그러면 한 뭐, 한 5만 원? 이면 국내에서 그래도 처리가 되지 않을까. 좀 버티기로 가신다 그러면은, 요런 거좀 투명 케이스 같은 거좀 최대한 깨끗한 걸로 좀 세팅 딱 해가지고, 뭐한 7, 8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은가, 국내에서. 이런 거팩 지금 더럽잖아요. 지금 여기 막 떼껴 있잖아. 이런 거다 닦아야지 대신에 가격 올리려면은. 그죠? 어쨌든, 지금 가지고 계신 팩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제일 비싼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월드 히어로즈 시리즈 나왔는데, 지금 여기 보이십니까? 월드 히어로즈 2돼 있고, 자우루스 돼 있단 말이에요, 자우루스. 자우루스가 또 이식 엄청 잘하는 회사거든요. 얘네들이 옛날에 막 슈페로 막 용호의 권 2도 이식했고, 이것도 이식했고, 그래서 되게 이식 잘해요. 잘해. 슈페 성능에 맞춰서 그 이식 잘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가격이 살짝 있는 편인데, 이게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팩 안에 이거 뭔가 검은 게 있고, 옆에 지금 우측에 이제 여기 사이드 지지대 지금 날라갔어요. 없어. 투명 케이스 지금 다 찌그러져 있고, 매뉴얼도 보시면 이제 여기 막 낡아서 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거 그냥 사실 깨끗하면 괜찮은 팩인데, 글쎄, 이거 뭐한만 원? 만 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은 뭐 그냥 그런 팩이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이분이 또 이제 현대 슈퍼콤보이 팩트를 보내주셨는데, 정발판은 그냥 뭐 비싸죠. 그냥 기본 뭐 10만 원 이상부터 합니다. 지금 이제 현대 슈퍼콤보 요시 아일랜드인데, 이거 옛날에 덤핑 돼가지고 그래도 아직까지 재고가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또 이거 사진을 보니까 이게 지금 뭔가 뜯긴 건가요? 그리고 지금 모서리 같은 데도 좀 이렇게 마모가 심하고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 비싸게 받기는 힘들 건데, 이거는 국내 시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근데 상태 되게 좋은 거다. 그죠? 상태 좋은 거 기준으로 10만 4천 원에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비닐도 반질반질하고 이런 게 10만 4천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상태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팩도 좀 지저분하고 한 3만원? 4만원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이거 근데 만약에 좀 깨끗하게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으시다 그러면은 가격을 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조금 더 올리셔도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적정가는 지금 이 상태만 봤을 때는 3만원에서 4만원. 아, 젤다가 나왔네요, 젤다. 얼마 전에 꽉팩이 410만원에 끝났죠. 이거 좀, 근데 좀 깨끗하게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깨끗하게 해가지고, 최하 10만원. 그냥 정발팩은 무조건 10만원 이상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막 상처도 많잖아요. 근데 젤다급이면은, 그냥, 배팅해가지고 한 2, 30 불러도, 한 20만원 불러도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 워낙 지금, 대세인 게임이라서. 거기다 정발판이잖아요. 아, 이거 마계총 같은 것도 좀 깨끗하게 하셔가지고, 기본 그냥 한 15부터 불러도 나가지 않을까요? 하여튼, 최하 10만원이야, 최하. 알펙 기준. 최하 10만원이고, 좀막 급하게 찾으시는 분들은 본인 원하는 게임 좀 깨끗하다 그러면 막, 알펙을 막 25만원, 막 20만원 주고 사시더라고요. 나는 이해 안 되지만, 그게. 아, 파이널 파이트. 파이널 파이트. 전 재밌게 했습니다. 이것도 뭐 한, 깨끗하게 할땐 깨끗하게 갖고 좀 이렇게 할수 있다 그러면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팩도 그렇고 한 15만 원부터 다 불러도 될것 같고 상태 좀 더럽게 해도 한 10만 원 이상은 다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렇고 이거 가치 없고 이거 가치 없고 요거 요시 아일랜드 한 3만 원. 자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는 가격은 제 경험에 비추어서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다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어쨌든 팔릴 수 있는 가격을 말씀드리고 때문에 최저가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빨리 팔고 싶다 하면 이 가격 근처에 맞추시는 게 좋고 혹시라도 아좀더 받고 싶은데 그런 생각 있으시면 그러셔도 돼요. 나중에 뭐 기회 되시면은 결과도 알려주시면은 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혹시라도 제가 이제 측정한 가격대가 좀 맞지 않거나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주세요. 좀 이런 걸로 막 노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지금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